피가요? 피가 안 멈추신다고요? 아,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잠시만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하셨네요. 오른쪽 아래에 사랑니 발치하셨고, 그리고 스케일링 하시고 가셨죠? 네. 근데 피가 안 맞추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혹시 저희가 이제 발치하고 나서 드렸던 주의사항 그 종이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한 번만 다시 꺼내주시겠어요? 네, 확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거 잘안 읽어보셨으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려고요. 네. 거기 보시면은, 피를 뱉지 말고 삼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지키셨어요, 혹시? 안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피를 꼭 삼켜주셔야 되거든요. 발치를 하고 나서는. 음압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피를 뱉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피가 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양치는 안 되시고, 거기 잘 한번, 네, 읽어보세요. 안 지킨 거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물도 조금 꾸준히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회복이 좀 빨리 되고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오늘 매복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랑니보다, 바르게 난 사랑니보다는 조금 더좀 힘든 수술을 하신 게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가 조금 그냥 발치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멈출 수 있어요. 충분히. 잇몸이 많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주의사항 그 종이에 있는 거꼭 지켜주셔야 되세요. 뜨거운 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도. 그 부분은 당분간은 양치질 피하시고 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같은 거 일주일 정도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음주, 흡연 일주일 자제는 조금 많이 무시를 하시는데요. 흡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압 때문에 지혈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점좀 주의를 조금 해주세요. 네. 안 읽어보셨어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그 주의사항 그 종이 꼭잘 읽어보시고요. 일주일만이라도 그대로 조금, 네,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금 피가 만약에 내일까지도 안 멈추고, 그렇게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면 연락 먼저 주시고 약속 잡고 한번 내원해 주세요. 아, 내일 오후부터는 저희 원장님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오전 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안 멈추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건데,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은 다 멈추세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전에 저희가 뭐 질병 같은 거 검사했을 때 고혈압이라던가 뭐 당뇨라던가 그런 게 없으셨잖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네. 오늘 스케일링 한 부분이요. 이쪽이 좀 많이 시리시다고요? 네. 네. 좀 잇몸이 조금 길어진 것 같고, 치아가 전반적으로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께서 조금 이제 스케일링을 거의 처음 받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처음 받아보신 거니까. 근데 그래서 채석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스케일링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계속 이불 속에 계셨던 거예요. 이불 속에 계시면 따뜻하겠죠. 근데 어때요? 이불을 이제 걷어내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몸이 굉장히 시리죠. 그런 거랑 똑같이 치아도 두꺼운 치석 안에 있다가 치석이 이제 걷어낸 거잖아요. 치석을 저희가. 그럼 그 안에 숨어있던 치아가 좀 민감해져 있던 거예요. 잠시. 네, 근데 그거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네, 시린 증상은 일시적인 거고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네, 네,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금방 괜찮아지셨다고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가 길어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지금 환자분 그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진 찍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스케일링 받기 전까지만 해도 치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치아인 줄 아셨지만 그게 다 치석이었던 거예요. 그 치석을 제거하면서 본인의 원래 치아가 드러난 거죠. 부었던 잇몸도 이제 염증이 제거되면서 가라앉고 하니까 이제 본인 치아가 훨씬 더 길어 보이게 느껴지는 건데 그건 이제 본인 치아고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을 조금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안 그러시면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시리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앞니 쪽만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게 혹시 이제 앞니 쪽에 이제 뿌리 쪽이 조금 드러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레진 충전 치료를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린 게 계속 지속되면은 한번 그것도 내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뭐 어디 또 불편한 사항 있으세요? 네. 어금니요? 어느 쪽 어금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위쪽 어금니가 그러세요?
어딘진 잘 모르겠고.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 환자분 찍으신 파노라마 보고 있는데, 일단은 파노라마상으로는 그 부분에 어떤 염증이라던가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좀 찍어봐야 알겠는데, 그것도 일단 오셔서, 아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분명히 뭐 충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어금니 쪽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네. 가끔씩 뭐 조금 뭐 그쪽이 시큰거린다던가 그러다가도 한달 뒤에는 또 괜찮아지고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오셔서도 원인을 발견을 하지 못하면 아마 한달뒤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증상이 뭐 오늘은 뭐 위쪽이었다가 또 내일은 또 다른 쪽이었다가 또 네, 그렇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도 아프시면 오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왔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교정이요. 아, 환자분 그 교정은 좀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야 더 정확하게 될 텐데. 교정 같은 거는 이제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엑스레이라던가 CT 촬영이라던가 그런 거 입안 사진 같은 거다 찍어보고 모형도 뜨고 해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상담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직접 오셔서 그때 제대로 상담하시는 게 어떠세요? 메탈이요? 메탈이 아무래도 교정이 빨리 되긴 하는데요. 심미적으로 조금 불편하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세라믹으로 많이 하시거나 투명 교정 많이 하시죠. 근데 투명 교정도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교합이 너무 심하거나 돌출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면 교정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라믹 말고는 레진 장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레진 교정 장치는 이제 뭐 카레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착색이 심하죠. 세라믹은 근데 착색은 없는 대신에 약간 치아가 약간 이렇게 닿을 때마다 조금 마모가 돼요. 그러니까 메탈이랑 메탈 교정 장치나 레진 그리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거지할 때쇠 그릇이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 그릇이냐 도자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대신에 세라믹 같은 거는 착색이 안 되니까 많이 하시는 거고요. 투명 교정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이게 다할수 있는 교정은 아니니까. 사진은 종종 찍게 되실 거예요. 교정을 하면은. 방사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뭐 보통 일상생활 하면서 뭐
1년 동안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노출량이 뭐2.4 정도라고 하면은 뭐 CT 같은 거, CT 촬영 같은 게뭐 0.09, 파노라마가 뭐 0.011, 되게 극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안심하고, 네. 오히려 찍는 저희가 더 걱정이죠. 환자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러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차트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상담을 한번 날 잡고 오셔서 한 번에 다 받으세요. 네, 내일은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로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오전 중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저녁에? 다행히 괜찮으세요. 야간 진료하기 때문에, 저녁 7시요? 8시는 어떠세요? 8시에, 네, 교정 상담이랑, 그리고, 어금니, 매복 사랑니, 그거, 수술 경과까지, 아직 뭐 경과를 보려면 조금 더 있어야긴 하는데, 그때 오셔서 잠깐 또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니 쪽에, 그, 시린 부분. 네, 그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약속 잡아드릴 테니까 내일 모레 한번 다시 봬요. 혹시 이제 저희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모두 오시게 되면은 한번 연락 다시 주세요. 그쪽 네, 그 시간대에 이제 저희가 시간을 비워놓는 거라서 미리 연락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네, 오늘 수술 힘드셨으니까. 네, 많이 아프시면 약 드시고 푹 자세요. 네,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